이제 나이 먹은 사람 입장, 또 이제 조직 생활만 했죠.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어. 내가 상실이 있던 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9년 했고, 성강 총파 명세에서 1년 9년을 했고, 9년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총파에서 끝나가도 바꿨어요. 사실은 막 운동시합 가서 가야 되는데 못 간 적이 있어.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선생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야.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모르죠.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중고등학교 수학 강의를 좀 해요. 근데 그 수입이 거의 월급 수준이 돼가지고, 근데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했다 보니까, 요즘에 이제 조직 생활을 내가 보는 게 실질적인 건 이제 41년을 했고, 군대 3년을 그게 교사 생활한 걸 인정을 해줘요. 그래서 이제 뭐 훈장도 주고 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44년 이상 공부를 나갔는데, 요즘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. 내가 선생을 40년 넘게 한 사람이 제대로 선생으로서 했나?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요즘에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다 커서 교육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,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요즘 애들이 이래서 되나? 학생들?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중학생